예, 이건 이제 납세의무자 됐죠, 그죠? 다음에는 이제 요거, 이제 책 보세요. 교재, 거기 보면은, 예, 잠깐 뒤에 보면 84쪽을 보세요. 그 84쪽에 보면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소로부터 부동산 취득 나오죠, 그죠? 부부 간에, 부자 간에 이 말이잖아, 그죠? 즉 말해서 그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게 보세요. 요거는 이제 원래 양도세에서 나오는 건데 이거 보세요. 부부간의 양도, 부자간의 양도,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소, 그죠? 부부간의 양도는 양도로 보지 않죠, 그죠? 양도로 보지 않고 뭐로 보죠? 정여. 부부간의 정여로 간주한다. 그죠? 요거는 부부간의 매매는 정상거래를 안 봅니다. 알겠죠? 부자간에도 매매, 정상거래 안 보죠. 정여로 간주한다. 그죠? 정여. 그런데 요 정여가 원칙상입니다. 원칙. 원칙상 정여지 항상 정여는 아니다. 그죠? 그럼 예외가 있단 말이잖아. 그죠? 항상 예외가 있습니다. 그럼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잖아. 그죠? 그 예외가 이제 이런 경우 이거죠. 남편이 집이 만약에 경매로 넘어갑니다. 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는데 이걸 배우자가 경매에 참여해서 낙찰을 받았다. 정상거래 맞죠? 정여 아닙니다. 그죠? 이런 거는 정여 아니고. 또 남편이 만약에 뭐 파산 선고를 받아가지고 파산 선고 넘어가는 재산을 정상적 절차에 따라 취득했다. 정상 거래 맞잖아. 그죠? 또 남편의 뭐 주식 시장을 통해서 유통되는 걸 취득했다. 정상 거래 맞죠? 그죠? 그래서 이렇다는 그 매매 사실이 또 그게 정상적 거래가 입증이 되는 경우 등등. 이런 경우는 정상 거래를 본다. 요게 말하면 양도로 보는 예외 규정도 있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우리는 모든 원칙은 예외 없는 원칙이 없다 그러잖아. 그죠? 예, 항상 예외가 있다. 알았죠? 원칙과 예외다. 그죠? 그런데, 그러면은, 요 경우라면은, 요런 경우라면은, 요거는 양도가 된다. 이 말이잖아. 그죠? 부부 간에도 양도가 된다. 이 사람이 남편이 배우자한테 팔았다.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 배우자 입장에서는 뭐가 돼?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양도가 여기 이제 성립하는 경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양도가 되면은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가 되죠? 취득이 되죠. 그렇잖아, 그죠? 취득. 그 요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거 취득. 요게 바로 거기에 나와 있는 거. 우리 책 그 보면은 9번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했다. 그래 배우자, 그죠? 자기 남편으로부터 취득했다. 이런 경우, 아, 이런 경우구나. 알겠죠? 그죠? 아, 이걸 열거했구나. 그, 요런 경우가 거기에 나와 있죠? 1번, 2번, 3번, 4번. 1번, 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2번, 파산 선고로 인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3번, 서로 교환하는 경우, 부부가 서로 교환하면 쌍방간에 다 과세됩니다. 네 번째는 증명이 되는 경우. 아, 이런 경우구나. 아, 이런 예외가 있다. 요 경우에는 이 사람은 양도가 되고 상대편은 뭐가 된다? 취득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 이런 경우구나. 알겠죠? 네. 그걸 이해하시면 되고. 10번에 보면은 부담부 정려 나오죠. 그죠? 그것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가 그거 하고 있는 9번은 요 경우가 9번인데 요 경우는 양도세가 막 또 나옵니다. 원래 이게 취득세 없다가 취득세 규정이다. 요것만 나왔었는데 요걸 이제 삽입했습니다. 10번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부담부 정려. 요것도 양도세가 막 또 나옵니다. 이런 거잖아. 그죠? 형이 부자고 동생은 조금 어렵게 산다. 그래서 형이 동생한테 건물 5억짜리를 정여한다. 그죠? 형이 동생한테 정여를 하는데 이거 니 해라. 그런데 과거에 형이 은행에서 그죠?
요 건물을 담보로 해서 돈을 좀 빌려서 씁니다. 저당을 요 하고 건조당 설정하고 돈을 한 3억 빌려 썼다. 요 건물 속에는 은행에 갚아야 할 빚이 3억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럼 동생한테 뭐라 하겠죠? 요 빚은 네가 갚아줘라. 그 건물 네 해라. 그 동생은 당연히 그렇게 그죠? 3억 내가 부담하고 건물 5억짜리 동생이 받아갔습니다. 그럼 이제 건물 5억짜리를 정리하면서 요 속에 채무가 들어있죠. 그죠? 3억이라는 채무가 있잖아. 이걸 우리는 그죠? 최일부 그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하는 이걸 정려했다 이래요. 채무 부담부 정려. 알겠죠? 채무 부담부 정려를 합니다. 1부 시작. 채무 부담부 정려. 한 번 더 시작. 채무 부담부 정려인데 요 말을 빼버립니다. 보통 읽을 때는 채무를 빼버리면 뭐가 되죠? 부담부 정려잖아. 그죠? 그 부담부 정려 나오면 앞에 채무를 넣어버립니다. 요걸 부담부 정려를 하는 겁니다. 요런 경우. 내용은 알겠죠? 그죠? 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리하면서 그 속에 채무를 같이 포함시킨 겁니다. 그럼 요 경우에, 자, 보세요. 동생 입장에서는 공짜로 받은 거 얼마? 네? 2억 받았지. 2억 받았잖아. 그죠? 동생 입장에서는 2억 받았고. 그런데 5억짜리를 받았잖아, 일단은. 그죠? 5억짜리 받았는데 5억짜리 중에서 2억은 공짜로 받은 겁니다. 정려가 되고, 그럼 3억은 그 대가가 있는 거죠. 형이 갚아야 할 빚을 동생이 또 안았잖아. 요걸 우리는 양도로 봅니다. 양도. 알겠죠? 양도. 그럼 이 경우에 요 정려가 되면은 요거 정려세는 누가 낼까요? 동생이 내야 되죠. 양도가 되는 건 누가 내고? 형이 냅니다. 그죠? 형이 내고. 그럼 이때 이제 우리가 요 정려가 됩니다. 양도가 돼. 요 양도의 상대방은 누구죠? 동생이잖아. 동생은 이 사람이잖아. 뭐죠? 취득이 되잖아. 취득. 그렇죠? 취득. 예. 이 사람이 양도면은 이 사람은 뭐죠? 내가 양도해서 막 상대방은 취득한 거잖아. 그 이 사람 입장에서는 뭐가 된다? 취득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여기에 나와 있잖아. 취득. 그 이 사람은 무슨 세 내야 되죠? 여기에 대해서는 무슨 세? 취득세 내야지. 알겠죠? 형은 여기에 대한 무슨 세? 양도세 내야 되고, 동생은 여기에 대한 무슨 세? 취득세 내야지. 양도의 상대는 취득이니까. 그건 이거 취득이고 나와. 그게 부담부 정려입니다. 부담부 정려. 무슨 말 알겠죠? 아, 그냥 취득세 내는구나. 이거는, 우리 양도세가 막 다시 또 나옵니다. 부담부 정려. 그죠? 아, 말 뜻만 이해하면 됩니다. 아, 이런 경우구나. 양도의 상대는 뭐가 된다? 취득이 된다. 그 말이죠. 그죠? 이 사람은 형이 만약 양도가 되면은 동생은 뭐가 된다? 취득된다. 그죠? 예, 그 말이고. 11번은, 그거는 뭐, 이겁니다. 보세요. 이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죠? 배우자. 여기 아들, 딸, 이래 있죠, 그죠? 이래 있다가, 이 사람이 상속이잖아, 그죠? 이게 상속 재산이 이래 만약에 법정 상속 지분이다, 그죠? 상속, 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는 이 상속인들은 원래 상속 재산의 분배는 이 사람이 그 남긴 유언이 최우선합니다, 유언. 유언이 없었다. 그 상속인들끼리 합의를 먼저 하고 합의가 서로 안 되면은 법으로 정한 거 이렇게 상속 재산이 분배가 됩니다. 유언이 최우선하고 유언이 없었으면은 합의가 먼저 우선이고 합의가 안 되는 경우에 법으로 정한 거 이게 되죠. 이거 이건 알잖아. 그죠? 111.5 그죠? 이걸 옛날에는 몰랐죠. 그죠? 잘 몰랐습니다. 몰라서 아버지 재산 전부 누가 가져갔습니까? 장남이 가져갔잖아. 그죠? 그렇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조금 지나다 보니까 이제 이걸 알게 됐단 말입니다. 알게 되다 보니까 딸도, 결혼한 딸도 권리가 있잖아. 결혼해도. 결혼, 기혼이든 미혼이든. 그죠? 동생도 권리가 있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찾아옵니다. 내 목토 똑같잖아. 형이 줄락합니까? 안 주죠. 그러다 보니까 형제간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
형제 간의 갈등이 전부 이겁니다, 이거. 대부분 보면은, 물론 이거 말고도 있겠지만은, 이 갈등이 제일 심각합니다, 지금 보면은. 형은 주고 싶은데 또 형수가 안 된다 하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저도 고향이 이제 시골인데, 가보면은 그, 우리 친구들 보면은 그, 형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예. 왜 그러나 이러니까 전부 이것 때문이더라고. 이걸 몰랐거든, 옛날에는. 옛날에는 몰랐는데, 이제 조금 나이가 들면서 알게 됐습니다. 알다, 이게 원래 일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옛날에는 작년에 이제 뭐 아들이 제사도 모셔야 되고 하니까 큰 아들이 가져갔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 법을 이래 있네. 이건 이제 알게 됐죠. 그죠? 아무튼, 요게 법정 상속 지부입니다. 그죠? 지부인데 이렇게 나눠 가졌다가, 재산 분배했습니다. 분배했다가, 엄마가 요 아들한테 요 예를 들어 1억을 또 넘겨줬습니다. 요걸 다 분배하고 나서 분배했다는 등기가 다 됐습니다. 그죠? 요걸 또 아들한테 자그마한 1억 넘겨줬다. 이거 당연히 뭐죠? 정유잖아. 그죠? 그 말입니다. 그 말. 정유. 아래 11번. 상속 개시 후에 협의에 의하여 재분을 했다. 그게 재분을 하고 나서 읽어보면은 그죠? 다 하고 난 후에 다시 또 넘겨주는 걸 이야기합니다. 알겠죠? 그 다 분할하고 나서 다시 또 나눠주는 거. 그거는 뭐가 된다? 등기를 하고 나서 다시 나눠주는 거는 뭐가 되죠? 그거는 정려가 된다. 알았죠? 그죠? 예. 그 오른쪽에 기타. 그거는 뭐 볼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13번. 중요한 거 나왔네요. 그죠? 그 13번이 뭐죠? 과점주주가 나왔잖아. 그죠? 요거는 시험에 잘 나오고 나왔다 하면 어렵습니다. 예. 과점주주 요거 그죠? 납세무자 이거 지금부터 요거 정리할 겁니다. 보세요. 과점주주다. 그죠? 과점주주. 그럼 과점주주라는 거는 상장법인 아닙니다. 예. 비상장법인입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50% 초과 취득한 자. 그죠?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50% 초과 취득한 자, 초과 취득한 자를 누구라 한다? 과점주주라 한다. 알겠죠? 상장법인 아니고 비상장법인입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50% 초과 취득한 자에게 이 사람에게 취득세를 과세하겠답니다. 취득세 내라. 그죠? 취득세 내세요. 알겠죠? 아까 여기까지 말씀드렸잖아. 그죠? 취득세 내세요. 요거잖아. 요거. 그죠? 취득세 내라. 알았죠? 그런데 단, 회사 처음 설립할 때, 최초 설립할 때 있죠? 창업할 때. 설립 시 과점주주는 제외한답니다. 알았죠? 설립 시에 과점주주는 제외한다. 그럼 이 사람은 과세 안 한답니다. 그죠? 비과세 해주겠다. 아,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50% 초과 취득한 자에게는 취득세 내야 되는데, 과세하겠는데, 처음에 요 50% 되는 시점이 회사 처음 설립할 때라면은, 그거는 과세 안 하겠다. 설립 시에 뭐 60% 취득했거나, 70% 취득했거나 설립 시에는 과세 안 하겠다. 알았죠? 예. 요거 이제 과세한다. 그죠?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보세요. 설립 시에 40% 주식을 취득했던 사람이 그 후에 주식 소유가 추가 30% 더 취득해서 주식을 오늘 현재 70% 가지고 있다. 또 한 사람은 설립 시에 60%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 후에 주식을 20% 추가 취득해서 주식이 80% 됐다. 자, 이 경우에 우리가 과세를 어떻게 할 거냐. 자, 보세요. 1번. 요 40%일 때 과세합니까? 안 합니까? 요거는 설립시입니다. 그죠? 과세합니까? 안 합니까? 아, 대답을 하세요. 확실히 하세요. 안 한다. 말라도 괜찮습니다. 안 한다. 한다. 알겠죠? 대답을 하셔야지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한번 또 물으면 시간이 그만큼 또 가잖아. 그죠? 그래, 바로바로 대답하세요. 왜냐하면은, 이 공부가 여러분들이 새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반복이잖아. 결국은 반복, 그죠? 복습하는 건 복습. 반복이잖아. 자꾸. 이 강의가, 우리 강의가, 제가 하는 강의, 이걸 뭐라 하나 이러면은, 우리는 이제 이거 이래 복창 강의를 하는 겁니다. 자꾸 따라하라 이겁니다. 그 수업 시간 자꾸 반복하는, 이게 결국 공부인데, 그 반복 안 하니까 제 혼자 하려고 심심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반복하시라 이겁니다. 수업하면서. 어차피 세법은 뭐, 복습도 안 할 거고, 집에 가서 민법하고 이런 거만 복습하지. 그 수업 시간에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자꾸 반복하시라 이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따라 하시고, 그래야 자꾸 반복해서, 그게 결국 공부인데, 뭐, 머릿속에 자꾸 암기하는 게 결국 반복이잖아. 그죠? 반복한다는 거는 딴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이제 시작을 했고, 합격을 하셔야 되잖아, 오신 거. 그죠? 뭐, 이게 세 번만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세 번을 좀 어느 정도 따야 되잖아, 말하자면.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공부한다는 거는 반복한다는 건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부지런을 떨어야 되지, 뭐. 딴 거 없습니다. 그죠? 딴 거 없잖아, 그죠? 아는 거. 하고 나면 이해는 됩니다. 이해되고 나면은, 이해를 했으면은, 이제 내 거 만들기 위해서는 자꾸 반복. 그거, 이거 좀 부지런히 들어야지. 뭐, 방법, 이거는 여러분들 할 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조금 이제 자주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보세요. 여기 40%, 설립시 40%입니다. 그죠? 요 때는 과세 안 하죠? 그 요 때는 이제 50% 넘었잖아. 과세 해야 되잖아. 요 때는 과세 합니까? 안 합니까? 왜 안 하죠? 그렇죠. 이거는 설립시니까 안 하는 겁니다. 요거는 과점주주 아니니까 50% 안 됐잖아. 과세 안 하는 거고. 아예, 그죠? 요거는 과점주주지만은 설립시니까 안 하는 겁니다. 요거는 과세 해야 되죠. 자, 그럼 요 경우는 과세를 하는데, 이때 이제 몇 프로 할 거냐? 요게 문제잖아. 그죠? 몇 프로 할 건지. 요 시점에. 몇 프로, 요게 증가된 부분, 요걸 할 건지, 요거 할 건지, 요걸 할 건지, 요걸 과세할 건지, 그죠? 그게 요게 나옵니다. 최초, 처음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는 몽땅 과세합니다. 몽땅. 제차, 3차, 2차, 즉 말해서 처음이 아니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되는 경우는 그 증가분에 대해서만 과세하겠다. 요게, 예, 핵심입니다. 최초 과점주주는 몽땅 과세합니다. 알겠죠? 재차 과점주주는 증가분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아셨죠? 예. 그러면은, 자, 보세요. 이제 설명은 다 끝났고, 요 경우가 지금 과점주주가, 즉 말해서 50%가 넘는 시점이 과점주주인데, 처음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예? 처음 맞죠? 그래, 몽땅 과세합니다. 요거는? 요거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두 번째잖아. 요게 첫 번째 맞죠? 설립시니까 안 했잖아. 두 번째니까 재차입니다. 재차는 뭐라 그랬죠? 증가분. 요거 과세합니다. 알았죠? 이제 끝났습니다. 요거는 70% 과세, 요거는 20% 과세합니다. 예. 요거는 왜 최초니까, 요거는 재차니까, 증가분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요 증가된 거. 요 증가분에. 예. 자, 하나만 더 연습할게요. 세 번째는, 자, 보세요. 주식을 내가 30% 가지고 있다가 주식을 취득했습니다. 70% 되었다가 요 주식을 팔고 50% 되었다가 다시 주식을 취득해서 80% 되었답니다. 자, 여기 보세요. 과세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과세? 해야죠. 과세? 안 하죠. 과세? 해야 돼요. 자, 요 경우에는 몇 프로? 최초죠? 요 사람 최초 맞죠? 최초니까 몽땅 한다 그랬죠? 몇 프로? 70% 과세하고, 요 사람은 재차죠? 두 번째 됐잖아. 그죠? 두 번째는 뭐죠? 증가분. 증가분은 몇 프로? 예, 자, 여기서 증가된 거냐, 여기서 증가됐냐, 이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70%까지 과세했잖아. 거기서 증가된 거. 알겠죠? 여기서 증가된 겁니다. 몇 프로? 10%. 예, 끝났습니다.
예, 요것만 이해하면은 과점주의에 대한 뭐 어떤 문제 다 풀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예, 최초 과점주조는 몽땅 과세합니다. 재차는 뭐라 그랬죠? 정가분해서 과세한다. 그죠? 설립시는 과세 안 한다. 알겠죠? 과점주조 제가 요 빨간 걸 해놨잖아. 그죠?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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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주,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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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알았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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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이론해서 요렇게 문제에서 맞는 거 찾으세요. 틀린 거 잘 나오기도 하고.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문제 나오기도 하고. 두 가지 모양입니다. 요게 나오기도 하고, 요게 나오기도 하고,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잘 알아놓으세요. 요게 과점 주조다. 알겠죠? 그 이제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쭉 과점에서 설명인데, 제가 칠판에 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88페이지 한번 보세요. 88쪽. 예, 그 88쪽에 보면은, 우리 시험에 이래 나왔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거주자 갑은 A, B 상장 법인이 있다. 그죠? 아래와 같이 같다. 9월 15일 날 주식 취득에 대한 거기에, 예, 지분 비율 몇 프로고, 저 문제가 보니까 기억, 니언, 티거, 리얼. 기억은 그 회사가 주식을 만주를 발행했는데 여기에 갑이라는 사람이 그 중에 5천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몇 프로 가지고 있는 거죠? 50% 가지고 있죠? 50%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 보세요. 50%에다가 다음에 가니까 만주 중에서 6천주니까 몇 프로 바뀌었다? 60%. 다시 또 갑니다. 만주 중에서 몇 주? 3천주니까 30%. 다시 또 9월 15일 몇 주 됐죠? 7천주가 됐으니까 70%. 이렇게 지분 변동이 생겼다. 50%, 60%, 30%, 70%인데 지금 물어보는 게 요게 9월 15일이잖아. 그죠? 요때 몇 프로 과세하느냐? 묻습니다. 요때. 그죠? 묻는 말. 알았죠? 자, 그러면은 자, 보자. 우리 하나씩 해볼게요. 요때 과세합니까? 안 합니까? 과세합니까? 안 합니까? 왜 안 하죠? 설립식 아니고 50%가 초가 안 됐죠? 50% 초가 50%까지는 아닙니다. 50%가 넘어가야 되잖아. 이거는 아예 과점주도 아니다. 그죠? 아니니까 과세 안 했고 요 경우는 이제 과세해야죠. 과세 안 하죠? 과세해야 되잖아. 자, 요 경우가 뭐죠? 최초 처음이잖아. 요게 뭐죠? 재차. 처음은 다 과세한다 그랬죠? 몇 프로? 60%. 요거는 재차 정답은 얼마? 10%. 정답 10%. 답이다. 요런 식으로 문제 몇 번 나왔고 또 요게 요거 가지고 그죠? 요 이론 문제 몇 번 나왔고 요게 과점 주제입니다. 자, 이상 요게 해서 이제 우리 여기까지 정리가 끝났습니다. 그죠? 다음 이제 그 오른쪽 페이지 가봅시다. 이번에는 89페이지 보세요. 취득식이 나왔네요. 그죠? 요거 나왔습니다. 요거, 요거. 요거 나왔는데, 요거는 순서를 잠깐 바꾸어서 요걸 먼저 하고 나서 요거 뒤로 할게요. 요거부터 먼저 갑니다. 과세 표준 보세요. 뒤로 좀 넘겨보세요. 95쪽. 뭐, 과점주조에 대해서 뭐, 혹시 질문 있으면 말씀하시고, 없으면 너무 과세 표준 합니다. 예. 자. 과세 표준. 과세 표준. 과세 표준이다. 그죠? 자, 우리 요거 보세요. 취득세는 우리가 1억에 샀으면은 1억에 대한 세금이 취득세입니다. 취득세 과표는 뭐냐? 취득한 물건의 가액이다. 그죠? 내가 1억 주고 샀다. 그 1억에 대한 세금 내잖아. 그 취득 가액이다. 취득 가액. 요 취득가액이다. 그죠? 요걸 뭐 해야 되느냐? 신고하고 세금 내세요. 신고하고 세금 내세요. 그죠? 그럼 문제가 없잖아. 그죠? 보세요. 내가 10억 주고 샀다. 상가금을 하나 10억에 샀습니다. 그럼 이걸 내가 신고하면서 10억 주고 샀다 하고 신고하고 세금 내면은 끝나죠. 그죠? 그죠? 예. 10억에 샀으면은 10억에 신고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취득세를 줄이기 위해 가지고 요걸 금액을 이렇게 속입니다. 그죠? 1억 주고 샀다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를 떼버리죠. 그죠? 그럼 이걸
과세권자가 일일이 확인해야 되잖아. 그죠? 거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일일이 다 물건마다 갈 수 없잖아. 그죠? 하루에도 여러 수백 건 생길 건데. 그렇잖아. 그죠? 그럼 이걸 어떻게 확인할 거냐? 이겁니다. 요걸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 만들어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시가 표준액입니다. 시가 표준액. 알았죠?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신고가액을 했잖아. 그죠? 요걸 정부에서 만들어낸 겁니다. 다시 뭐라 그랬죠? 시작. 시가 표준액. 요걸 만들어놨습니다. 요거는 정부에서 만들어놨습니다. 국토해양부 장관 주관으로 만드는데 각 시장 군수들이 만드는 겁니다. 시가 표준액은 실거래가의 약 70% 수준을 만들어. 70% 수준. 알았죠? 그럼 만약에 이게 우리가 약입니다. 약. 그죠? 10억짜리면은 이게 만약에 시가 표준액이 7억이더라. 그럼 우리는 요거 7억인지 아닌지 이거 우리도 확인할 수 있죠. 우리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요거 요금에. 여러분들 보세요. 집 사고 팔 때 이거 띄보잖아. 그죠? 띄보죠? 저당이 얼마 되어 있는지, 뭐, 그죠? 소금 관계 어떻게 되어 있는지, 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보잖아. 그죠? 요거 띄보잖아. 그럼 이런 거래할 때도 요거 알아볼 수 있죠. 그죠? 이걸 우리는 이제 요것도 모든 사람들이 열람할 수 있고 요것도 모든 사람들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 알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 살고 있는 지방에 그죠? 시청에 가든가 거기 어떤 구청에 가든가 그죠? 동에 가든가 뭐 이렇게 하면 되고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터넷이 있죠? 컴퓨터. 요 컴퓨터에 가서 조회해도 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이 있죠. 휴대폰에 검색해도 나옵니다. 휴대폰에 시가표준액에 검색해도 되고 알겠죠? 예. 거기에 주소창에다가 염화됩니다. 시가표준액에다 염화보면은 딱 나옵니다. 그 주소 여야 되죠. 지번 같은 거 이런 거. 그러면은 요게 나오는데 그게 모든 이제 우리의 공무서에는 평으로 안 나오죠. 그죠? 제곱미터에 나옵니다. 1제곱미터에 얼마 이렇게 1제곱미터에 뭐 30만 원이다 나와 있으면은 요걸 내가 뭐 쉽게 알기 위해서는 평으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한 평 다음에 곱하기 얼마만 되죠? 3.3은 되잖아. 그죠? 약 뭐 990만 원이다. 한 평당. 그 내가 지금 예를 들어 요 땅이 몇 평이냐 뭐 100평이다. 그럼 얼마 나오잖아. 그죠? 요런 식으로. 뭐 환산은 요게 기본에 이렇게 나옵니다. 1제곱미터에 얼마. 알겠죠? 모든 기준은 이거죠. 1제곱미터다. 그 요거는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 그죠? 그 이걸 정부에서 정해놓은 겁니다. 시가 표준액을. 요걸 다 정해놨다. 이걸 언제 정했느냐? 이걸 정할 때 92년도에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1992년에 시작해서 요게 96년에 다 끝났습니다. 그럼 벌써 우리가 지금 2018년에 살고 있으니까 한 22년 전에 다 끝났죠. 그죠? 예. 요 작업이 이때 다 끝났습니다. 92년도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 조사 다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새로 짓는 건물이라든가 그죠 이런 멸실되는 것만 이제 여기 장부에서 정리해 나갔죠. 여기까지 다 조사했습니다. 조사하면서 이때는 이제 실거래가를 좀 조사했습니다. 감정평가사가 조사하고 해서 했는 이거.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여기 그죠 과세대상물. 그럼 토지의 시가표준액,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차량의 시가표준액, 기계, 각각 시가표준액 다 나옵니다. 다, 알겠죠? 예, 다 있다. 자, 상가 건물을 내가 하나, 그죠? 샀는데 10억 주고 샀다. 1억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가 건물의 시가표준액 7억이 되어 있더라. 이미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그럼 7억이 되어 있으면은 내가 1억에 신고했다 하더라도 1억을 인정해 줄까요? 안 해 주죠. 얼마에? 7억 계산, 7억. 요게 말하면 최소 신고액이다. 최소. 알겠죠? 그러면은 6억에 신고했다. 6억, 6억에 신고하면 얼마로 계산할까요? 7억. 8억에 신고하면. 8억. 요거 이상 신고하면 그대로 인정해 줍니다. 알겠죠? 요거 이하로 신고하면 얼마로 해버린다? 7억. 최소치가 이거니까. 알았죠? 예. 요게 뭐다? 최소. 최소. 알겠죠? 그럼 다 이해되잖아. 그죠? 그럼 요게 최소치다. 알겠죠? 최소치. 그럼 요 신고가액은 요거 이상 해야 된다. 같거나 크게.
그렇죠. 예. 요게 낮아도 욕을 해버리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 있잖아.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경매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요 물건의 시가 표준액은 시가 표준 7억짜리인데, 그죠? 요게 시가 7억짜리인데, 경매로 내가 낙찰을 받았는데, 6억에 낙찰을 받았다. 이게 이제 원래는 이제 10억짜리가 유찰되다 보니까 6억에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은 시가 표준액은 7억이라도 요런 경우는 6억을 인정해 줘야 되잖아. 그죠? 그 요런 경우는 요금액보다 낮아도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다. 특별한 경우다. 그죠? 이걸 우리는 뭐라느냐? 사실상 취득 가액이라 이래 표현합니다. 이거는 실제 취득 가액이다.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사실상 취득 가액이라 합니다. 요 가액은 요거보다 낮아도 인정해 준다. 그죠? 요런 특별한 경우다. 그죠? 자, 다시. 신고 가액은 시가 표준액 이상이라야 되는데, 요 시가 표준액 이하일 때도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다. 그걸 뭐라 한다? 사실상 취득가액. 이해되죠? 그죠? 그 과표 결정하는 거는 세 가지다. 시작. 신고가액, 시가표준액, 사실상 취득가액. 한 번 더 시작. 신고가액, 시가표준액, 사실상 취득가액. 아시겠죠? 그럼 이런 경우가 언제냐? 그죠? 이런 경우가. 요 경우가 여섯 가지입니다. 여섯 가지. 요런 특별한 경우가 여섯 가지다. 알았죠? 여섯 가지. 국수 알죠? 국수 공판장. 국수 공판장. 그리고 법 이렇게 하세요. 알았죠? 국수 공판장 법. 알겠죠? 시작. 국수 공판장 법. 국가. 국가로부터 취득했다. 요거는 그 인정해 줄게. 수입했다. 외국으로부터 수입했으면 요것도 인정해 줄게. 공매나 경매 요것도 인정해 주겠답니다. 판결에 의해 취득한 것도 인정해 주겠답니다. 법인 장부를 합니다. 알겠죠? 장부, 장부, 장부. 요 장부는 법인 장부. 법인으로부터 취득했다. 요것도 인정해준다. 요거는 마지막에 법은 뭐냐? 법률. 요거는 법률. 공인중개사. 신고에 관한 법률. 지금은 이제 부동산 신고에 관한 법률을 합니다. 그래, 결국은 요거는 공인중개사가 신고하는 것도 인정해주겠답니다. 법률. 지금은 부동산 신고에 관한 법률을 합니다. 부동산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신고하는 거 인증해 주겠답니다. 이게 사실상 취득. 이런 경우는 그대로 인증해 주겠다. 알았죠? 그죠? 예. 원칙은 신고가액. 이게 말하면 실거래가로 신고하세요. 실거래가가 원칙인데 그 세금을 최소 적어도 이걸로 신고해라. 그죠? 요거 적어도 시가표준에. 그래서 금액을 실거래가를 하되 시가표준액보다 미달하면 미달신고는 시가표준액을 하고 그 신고가 없었다 무신고도 시가표준액 무상 금액을 알 수 없는 무상취득도 시가표준액. 그래서 시가표준액을 하는 경우는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경우는 무미무 무 무신고 미 미달신고 무 무상취득은 시가표준액이다. 신고가 없었으면 시가표준액, 미달신고도 시가표준액, 무상취득도 시가표준액.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건 요거였습니다. 미달신고, 그죠? 일단 요거 세 개다. 정리하면은, 자, 다시 정리할게요. 실거래가로 신고하세요. 그럼 요 가액은 낮추어 신고하더라도, 그죠? 예, 다운 하더라도 요거 내려가면 안 된다. 그죠? 최소. 근데 요거보다 적어도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다. 그게 뭐다? 사실상 취득가액. 언제? 국가, 수입, 공매, 판결, 장부, 법률. 알았죠? 앞서 따라서 국수, 공판장, 법이다. 그래,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마지막으로 요 판결문과 효력은 같지만은 판결문에서 요게 제외되는 게 있습니다. 제외되는 거. 요거 인정 안 해주겠다. 당사자 화해 조서를 해, 화해, 합의했는 거, 합의. 화해 조서에 의한 판결문, 인낙 조서에 의한 판결문, 포기 각서에 의한 판결문,
의제 자백, 자백 간주, 의제 자백에 의한 판결문 등 이런 경우에 대한 판결문 이런 거는 인정 못하겠답니다. 당사자가 항의했다, 합의했다, 한쪽에서 인정하고 성당했다 있나, 한쪽에 포기했다, 요거는 포기로 간주하는 거, 요런 거는 왜 인정 안 하느냐, 사전에 요거는 당사자 합의했다는 거는 사전에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 합의가 있었다는 거는 금액을 뭐 할 수 있겠죠? 조작 가능하잖아. 그죠? 금액을 서로 간에 합의하에. 그죠? 그, 요거는 못 믿겠다. 요런 거는 인정해 주겠다. 왜? 믿을 수 있으니까. 믿을 신자, 믿을 수 있지만은, 요런 경우는 저것끼리 합의했으니까 못 믿겠다. 그래서 인정 못 하겠답니다. 불신. 그럼, 요런 말이 나왔다. 화해나, 인락이나, 포기나, 의제 자백에 의한 판결문은 인정 안 한다. 그죠? 그, 요런 경우는 요걸로 안 해주겠다. 이 말이잖아. 요걸 안 해준다. 그죠? 뭘 해준다? 시가 표준액입니다. 알았죠? 아, 요런 경우는 제외된다. 과세 표준이 끝났습니다. 과세 표준. 예. 자, 이제 요 말 세 가지다. 그죠? 신고가액, 시가 표준액, 사회상 취득. 알았죠? 그죠? 요게 과세 표준. 이해 안 가는 게 있으면 질문하세요. 자, 이제 하나만 더. 요 취득 시에. 자. 아파트를 내가 하나 산다. 그죠? 아파트를 사면서, 아파트 만약에 5억짜리 샀다. 사면서 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예를 들어서, 그죠? 100만원 지급했다. 그럼 우리가 취득세 낼 때 5억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될까요? 요걸 합해서 세금 내야 될까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예, 2번입니다. 그래서 취득할 때 여기에 취득시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이 있으면은 이런 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세요. 자, 우리가 이제 시험에 대비해서는 요래 알마 됩니다. 알겠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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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마 되고. 예. 자, 보세요. 내가 만약에 10억 주고 샀습니다. 10억에 샀다. 그죠? 10억에 샀는데 요걸 10억에 신고해야 되는데 10억에 신고 안 하고 요걸 세금을 조금 줄이기 위해 가요. 그죠? 다운 신고했습니다. 다운 금액을 줄였습니다. 요걸 알아보니까 시가 표준액 7억이더라. 7억에 신고했다. 그죠? 인정되죠? 시가 표준액까지 하면 되니까. 그러면은 내가 10억 주고 사고 나서 7억에 신고해도 됩니다. 그죠? 아무 문제 없죠. 그죠? 그럼 나는 3억만큼 요 세금을 적긴 했잖아. 취득세는 4%입니다. 1200만 원 적긴 했죠. 그러면 납부할 1200만 원만큼 내가 줄였습니다. 절세했잖아. 절세. 그죠? 예. 절세 알죠? 그죠? 이게 오바되면 뭐죠? 탈세. 법에서 허용하는 데까지는 절세. 그 오바하면 뭐죠? 탈세 이러잖아. 그죠? 그럼 이제 내가 1200만원 이제 아꼈는데, 이제 요거 한 몇 년이 지났습니다. 팔려고 내놨습니다. 상가 건물을. 장사도 안 되고 팔려 내놓으니까 만약에 본전에 팔게 된다. 10억에 판답니다. 이게 뭐 올라도 내도 문제 안 됩니다. 그럼 10억에 파는데 내가 10억에 신고했으면은 10억에 판다면은 양도세가 없죠. 근데 얼마에 신고해놨죠? 7억에 했으니까 세무서에서는 어떻게 계산하죠? 뭐 당신은 7억에 샀다가 얼마에 팔은 거다? 10억에 팔은 거잖아. 그죠? 그럼 여기 뭐가 생기죠? 양도 차익이 3억 생기죠. 여기에 대한 세금 알겠죠? 38%. 1억이 넘습니다. 그죠? 세금이 이익 봤습니까? 손해 봤습니까? 손해 봐도 많이 손해 봤죠. 그죠? 그죠? 무슨 말 알겠죠? 그죠? 취득세는 4%인데 양도세는 최하 6에서 42%까지입니다. 그럼 이렇게 손해를 많이 봤잖아. 그죠? 이거 절세하면 됩니까? 이렇게 아끼면 됩니까? 안 되죠? 그럼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1회 신고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알겠죠? 물가가 매년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올라가죠? 그죠? 그럼 우리는 요래 신고해야 돼요. 신고할 때.
그래서 법에서는 이렇게 해놨으면 이렇게 최소 신고에만 정해놓은 거고 우리는 실무에 가면은 샀는 대로 취득 가액으로 요걸 높이는 게 좋습니다. 왜? 어차피 이게 자꾸 올라가는 거니까 요걸 높일수록 좋습니다. 알겠죠? 취득 가액은 가능하면은 높일수록 좋은데 상대편에서 안 높여주잖아, 그죠? 그래서 실거래 가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절대 일신고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럼 이런 비용을 만약에 포함하는 것도 우리한테는 유리하잖아. 그죠? 지금은 내는 거는 4%만 내면 되지만 나중에 내가 덕을 볼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비용을 포함해야 됩니다. 알았죠? 예. 그래, 요런, 그래, 취득가에. 우리가 이제 실무하고 이론 다르다. 그죠? 그 실무는 이렇게 알아놓고 이론은 시험 대비해서는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알았죠? 자, 세 가지 다시 시작. 신고가액, 시가표준액, 사실상 취득가액. 아셨죠? 예, 됐습니다. 끝. 질문 있으면 하시고. 자, 요게 과표, 과세표준. 알았다. 그죠? 예. 그러나면 이제 여기 나오잖아. 세율. 그죠? 세율. 자, 이제 세율을 가봅시다. 뒤로 한번 가보세요. 뒤로 넘어갈게요. 다른 건 아니니까 보지 마세요. 나중에 제가 해드릴 거니까. 자, 102쪽에 가세요. 세율 하니까 그 102쪽하고 103페이지하고 쭉 뒤로 해서 나와 있죠. 그죠? 그 뒤로 나오는데, 그 이제 세율이 나온다. 그죠? 요 세율 부분. 자, 요거 좀 요약해서 정리합니다. 보세요. 세율. 우리 취득세 세율입니다. 취득. 세율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매매 돈 주고 샀을 경우, 아버지로부터 정려받았을 경우, 아버지 돌아가시고 상속받았을 경우, 내가 건물 하나 지었다, 신정축, 요걸 우리가 묶어서 원시취득이다. 그죠? 보존등기를 할 겁니다. 여기서는 보존등기. 요거는 신정축을 말한다. 대표 원시취득. 처음 신축 정축 매매 정려 상속 보존 돈 주고 샀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다 그죠 내가 하나 지었다 집 하나 지었다 매매 정려 상속 보존 네 가지 알겠죠 매매는 4%입니다 정려는 3.5%입니다 상속은 2.8%입니다 처음 짓는 것도 2.8% 세율. 자, 우리가 취득이라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거 하고 있습니다. 그죠? 취득세 취득인데 요 취득이라는 거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그죠? 소유권이죠. 그죠? 내 거잖아. 내 거, 내 거, 내 거.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내 거, 내 거 만드는 거. 자, 보세요. 이 건물이, 이 건물을 내 거 만들기 위해서는, 내 거 되기 위해서는 내가 이 건물을 돈 주고 사거나 부모로부터 물려받거나 내가 요 건물을 짓거나 요거 말고 뭐 있죠? 요 도로에 나가면 건물 있잖아. 그죠? 건물이나 집이 있잖아. 집이 있으면은 요걸 내 거 만들기 위해서는 돈 주고 사거나 우리 부모님 거 정려나 상속받거나 내가 집을 하나 짓거나 말고 뭐가 있죠? 내 거 만드는 거. 응? 집 돈 주고 사거나 물려받거나 내가 하나 짓거나 말고 뭐가 있습니까? 내 거 만드, 내 거 되는 경우가. 응? 예? 교환은 여기에 들어갑니다. 매매, 교환, 현물 출자. 그죠? 들어가고. 알겠죠? 그, 요거 네 가지. 내가 돈 주고 사거나, 돈을 벌여서 부모님부터 물려받거나, 내가 하나 짓거나. 그죠? 그 외에는 내 거 되는 경우가 소유권 취득하는 경우가 뭐가 있을까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죠? 예? 시효 취득은 원시잖아. 여기 다 들어갑니다. 보존에. 예? 원시 취득. 그래, 딱 네 가지, 그죠? 돈 주고 사거나, 이거는 부모 재산이잖아. 부모 재산이거나, 내가 하나 만들거나, 짓거나, 요거 외에는 없습니다. 취득이 되는 게.
그래서 우리 법에서도 요 네 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알겠죠? 그 취득의 매매, 증여, 상속, 보존. 딱 네 가지만 여기 나오죠. 그죠? 요거 네 가지밖에 없다. 요 네 가지인데, 요게 표준세로 딱 정해놨으면 이렇게. 근데 매매는 4%인데, 농지를 매매로 취득하면은 3%입니다. 증여를 받았는데, 그 받은 사람이 비영리 사업자다. 그죠? 2.8%입니다. 요 비영리 사업자는 교회나 사찰. 상속을 받았는데 그 상속받은 물건이 농지면은 요거는 2.3%. 두 사람이 공유하고 있다가 처음 가지고 있었던 거잖아. 그죠? 요 공유물을 분할로 인한 취득 요거는 2.3%. 요게 취득세 표준세율. 요것 이거는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알겠죠? 요거는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죠? 무려 필수 암기해야 돼요. 이거는. 예. 작년에는 안 나왔습니다. 작년에 안 나오고, 그 전년도 있죠. 그죠? 그래, 작년이니까 2017년도 안 나오고, 그 전까지 매년 나왔습니다. 5년 계속 연속적으로 매년 나왔죠. 그죠? 다음 중, 취득세 표준세율이다. 틀린 거 찾아봐라. 이런 식으로. 매년 나왔다. 작년은 안 나왔더라고, 본께네. 예. 한 5년 연속 나왔습니다, 이게. 이건 알아놔야 되겠다. 그죠? 매매는 4%, 정년은 3.5, 상속은 2.8, 보존 2.8, 농지 요 알았죠? 그죠? 요게 취득세 표준세율이다. 요걸 우리는 취득세 표준세율을 하고, 요게 기본세율이다. 그죠? 표준세율에 여기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몇 프로 할 수 있다? 50% 할 수 있다. 탄력세율 할 수 있다. 자, 아까 저기 보세요. 이제 순서가 지금 그죠? 표준세율 넣으면 다음에 뭐죠? 중과세율 있잖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세금을 많이 징수한다. 그죠? 중과세 한다. 많이 징수하는 경우가 세 가지 나옵니다. 요렇게. 세 가지. 이 뭐냐. 첫 번째, 사치성 재산. 사치성 재산. 뭐죠? 별골 오선주. 그렇죠. 별골 오선주. 별골 오선주. 알았죠? 별은 뭐죠?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사치성 재산. 두 번째는 수도권, 서울, 경기도. 수도권 지역에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지 마세요. 신증설하면 이것도 중과세 하겠다. 또 하나, 저기 수도권 지역에 주식회사 법인을 설립하거나 전입하지 마세요. 설립 전입하면 이것도 중과세 하겠다. 그럼 얼마 중과세 했냐? 별장이나 골프장이나 고급 오락장이나 고급 선박이나 고급 주택은 이거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8% 추정해. 8%. 여기에다가 8%. 표준세율에다가 8%를 추징한답니다. 8%, 8%, 8%. 별장을 하나 내가 매매로 샀다, 돈 주고 샀답니다. 원래 4%인데 여기다가 8% 하면 얼마 되죠? 12%. 별장을 증여받았다, 여기다가 8% 하면 얼마? 11.5%. 별장을 상속받았다, 얼마? 10.8%. 별장을 하나 지었다, 10.8%. 알겠죠? 예. 이런 거는 8% 추정하겠답니다. 8%. 그 별장 같은 경우는 이게 세금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별장. 예. 별장. 알겠죠? 별장은 그죠? 사도 몇 프로냐? 12%잖아. 그죠? 4%에다가 8% 아마 12%죠. 그죠? 그리고 또 재산세. 매년 재산세 내야 되잖아. 재산세. 4%씩 냅니다. 매년. 그러면 만약에 별장이 10억짜리다. 요거 살 때. 12% 내야 되잖아.
1억 2천. 그죠? 내고 매년 4%씩 내야 됩니다. 이건 재산세. 4천만 원씩. 재산세. 예. 이거는 매년 내야 돼요. 매년. 그죠? 그 세금이 굉장히 많죠. 그죠? 별장. 아무튼 우리 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에 수도권의 공장시 요거는 표준에다가 4%를 추진하겠다면 4%. 이거는 조금 복잡습니다. 요거는 표준에다가 플러스 4가 아니고 마이너스 4, 4를 하고 여기다가 곱하기 3배 이렇게 3배에서 마이너스 4%. 요게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 없습니다. 이거는 요거 8% 4% 요게 중과세다. 일단 핵심을 알겠죠. 그죠? 중과세 이거구나. 그죠? 중과세 표준세율 이거는 세금 많이 과세하는 거 많이 과세하는 경우다. 그죠? 예. 알았죠? 그죠? 예, 중과세율까지. 그리고 이제 표준, 중과, 아까 저기 보세요. 여기 보면은, 표준, 중과, 다음 뭐가 있죠? 비과세 있잖아. 그죠? 비과세. 과세 안 한다. 요게 이제 비과세. 비과세 하면 요거 한 다섯 개. 일단 제목만 일단 해놓으세요. 제목만 요렇게 일단은, 예. 하나하나, 요게 하나씩 또 설명드릴 겁니다. 예. 별장이 뭔지 골프장 요리 말씀드릴 거니까 일단 제목만 우선 비과세하면은 국가가 취득한 거는 과세 안 하겠다. 국가가 취득한 거 당연히 과세 안 하겠죠. 그죠? 이거는 공익용이니까. 두 번째 임시건물 요런 과세 안 합니다. 임시건물 하면은 1년 넘지 않는 거 1년 아파트 모델하우스, 막 대표입니다. 대표. 아파트 모델하우스 같은 거는 건물 지었잖아. 그죠? 일단 이 건물을 지어놨지만은 아파트 모델하우스는 요거는 존속기간이 1년을 안 넘죠. 그죠? 요런 거는 잠깐 이따가 철거할 거니까 과세 안 하겠다. 국가나 임시 건물. 알겠죠? 그 다음에 신탁 재산. 맡긴 한 거. 재산 잠깐 맡긴 한 건데 팔았는 거 아니잖아. 그죠? 이런 거는 취득세 아니다. 그죠? 과세 안 하겠다. 네 번째는 요 환매권 행사. 환매권이랍니다. 환매권 행사. 이런 과세 안 하겠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개수이랍니다. 개수가 뭐죠? 예, 수리. 개수할 때, 개수하거든. 니째, 개수리. 수리하는 거. 알겠죠? 수리. 요 수리가 됐냐? 아파트. 공동주택 수리하는 겁니다. 아파트에 뭐, 그죠? 아파트에 말하자면은 엘리베이터를 설치해도 이런 거는 과세 안 하겠답니다. 그죠? 개수. 그래서 요 다섯 개. 비과세다. 요게 보니까 환매권 그랬다. 그죠? 환매 요거 요게 좀 낯설잖아. 그죠? 다른 거는 알겠다. 그 환매하는 거는 우리가 차를 갈아타는 걸 뭐라 하죠? 환승이라죠. 그죠? 환승. 환승이라는 거는 환 다시 성 성차한다. 차 갈아타는 거. 환매하는 거는 다시 뭐 하는 거? 매매하는 걸 말합니다. 환매. 알았죠? 다시 매매, 취득하는 거, 환매. 요런 땅이 있는데, 내 땅인데 도로가 났습니다. 이렇게. 도로에 땅이 들어갔다. 그죠? 수용됐죠. 도로에 땅이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도시 이제 말하면 그죠? 도로가 일어났습니다. 내 땅이 들어가 수용됐죠. 그죠?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개발이 안 되다가 이게 도시계획이 이렇게 변경된답니다.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나게 됐다. 그러면은 요 땅 이제 여기 안 들어가잖아. 그죠? 도로 일어나게 되니까 예, 변경되었습니다. 그 요 땅 원소유자가 다시 취득할 수 있죠. 요 땅이 넘어갔던다. 소유권이 넘어갔다가
다시 취득하면은 다시 소유권 넘겨받잖아, 그죠? 그건 당연히 취득이 되잖아. 요때 요 취득세 과세 안 하겠다. 요걸 다시 취득한다. 요걸 뭐라 한다? 환매. 요걸 환매, 다시 취득한다. 이 말입니다. 환매권. 요걸 우리가 환매권 행사한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알겠죠? 요런 거는 과세 안 하겠다. 이런 경우에, 여기 환매권. 그리고 요런 거 비과세다. 국가, 임시, 신탁, 환매, 개수. 다시 시작. 국가, 임시, 신탁, 환매, 개수. 과세 안 한다. 알았죠? 그러면은, 요런 표준세율과 중과세, 과세, 요런 과세 안 한다. 그죠? 이거는 세금 과세 하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세금 내느냐? 마지막 납부. 납부는 언제까지? 취득일로부터 며칠 내에? 60일 내에. 그거 내고 나면은 딱 끝나버리잖아. 그죠? 요게 취득세 규정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예. 그래서, 요, 우리 요 과세 대상물, 아, 이거. 아까 알아봤잖아, 그죠? 과세 대해서. 취득의 형태, 아, 알겠다. 그죠? 그 다음, 납세 의무자, 그거 알아봤고, 그죠? 과세 표준도 이제 알았다. 그죠? 세 가지. 세율 보니까, 세율의 표준 세율, 그죠? 요거. 요 표준 세율, 요거는 필수. 네. 매매는 몇 프로? 4% 정연은 3.5 상속 2.8 보존 2.8 농지를 매매로 취득했다. 요거는 4% 요거는 3% 요거는 얼마? 3.5 비영리는 2.8 상속은 2.8 농지는 2.3 보존 2.8 분할 2.3 다시 요거 얼마? 4% 3% 3.5 2.8 2.8 2.3, 2.8, 2.4. 여기 하나만 추가할게요. 여기서 농지는 뭐, 어디까지 농지냐? 전, 답, 과수원, 목장까지 농지로 봅니다. 알겠죠? 우리 취득세에서 농지라 하면 전, 답, 과수원, 목장까지 농지다. 알았죠? 우리 방금 요 매매는 몇 프로? 4%죠, 그죠? 매매는 4%입니다. 그런데 하나, 요, 보세요. 집, 집, 우리 주택 있죠? 주택을 매매로 취득했다. 이거는 조금 깎아줍니다. 주택은. 요, 주택의 가액이 6억이야. 집값이 6억이야는 세금이 취득세 1%입니다. 1%. 6억을 초과하고 9억이야. 9억 이하는 취득세 2%입니다. 취득 주택 가액이 9억을 초과하면은 취득세가 3%입니다. 주택만 알겠죠? 주택을 매매로 취득할 경우입니다. 그럼 만약에 주택을 증여받았다. 그럼 몇 프로? 3.5. 주택을 상속받았다. 2.8. 주택을 매매로 하려고, 요거, 요거. 알겠죠? 요거 매매가 4%, 원래 4%인데, 주택인 경우는 요렇게, 예. 6억 이하의 자리는 취득세가 1%입니다. 6억을 초과하고 9억 이하는 2%, 9억을 초과한 경우는 몇 프로? 3%. 알겠죠? 예. 그러면 요게 취득세. 그럼 요거는 몇 프로 감면받았죠? 3% 감면받았다. 그죠? 요거는 몇 프로 감면받았죠? 2%. 요거는 몇 프로? 1%. 자, 보세요. 요거, 저, 원래는 4%잖아. 그죠? 1% 내면은 3% 감면받았죠? 전체 4% 중에서 3% 감면받았습니다. 그죠? 3% 감면받았다. 이걸 우리가 퍼센트로 나타내면 백분율이다. 백분에 얼마 감면받은 거죠? 그렇죠. 75. 그래서 요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75% 감면받았다 이랍니다. 알겠죠? 예. 그 3%가 4분의 3이잖아. 그죠? 100분율을 하면 100분의 75 나오잖아. 그 75% 가면 뭐 이건 얼마? 4분이니까 몇 프로? 그렇죠. 50% 감면받았다. 이거는 4분이니까 몇 프로? 25% 감면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았죠? 예. 아, 우리가 주택 1, 6억 이하는 75% 감면해 준다.
9억 이하는 50% 감면해 준다. 9억 초과는 20% 감면한다. 이래 표현합니다. 예, 그래, 요거 기억하세요. 요거 6억 이하는 1%. 우리 보통 서민들은 6억 이하, 아, 1%, 세금 1%구나. 1%면 1%. 알았죠? 1%, 1%. 세금 1%다. 응? 집 사면 1%다. 이겁니다. 1%. 알았죠? 1%. 그러면 3억짜리 집을 샀다. 세금 얼마? 취득세 얼마? 예? 300만원. 그런데 여기에다가 부가세가 붙잖아. 부가세. 그죠? 붙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취득세는 부가세가 붙습니다. 예. 그 이따 이제 식물화 발령할 겁니다만 보세요. 우리 취득세는 요래 붙습니다. 보세요. 요 취득세 있잖아. 그죠? 여기에는 요중에 2%에 10% 요게 뭐냐? 농어촌 특별세가 요래 붙습니다. 요 표준에서 2% 빼고, 요 2% 빼고 나서 20%, 요게 뭐냐, 지방교육세. 알았죠? 예, 이렇게 부가세가 붙죠, 그죠? 부가세가. 그럼 2%에 10%가 농특세가 붙고, 그 표준의 2%, 20%가 지방교육세 붙는다, 그죠? 요래 붙습니다. 그러면은, 자, 만약에, 보세요. 예, 요거 우리 계산을 해볼게요. 더 쉽게 할게요. 주택 1억짜리 샀다. 1억짜리 삽니다. 그죠? 1억짜리. 1억짜리를 산다. 1억짜리를 사게 되면 취득세가 1%잖아. 그럼 얼마죠? 100만원이죠. 요게 취득세. 그죠? 100만원 내고. 원래 세금이 몇 프로죠? 원래 4%잖아. 그죠? 요게 4%입니다. 그죠? 4% 보세요. 1억에, 원래 1억입니다. 그죠? 요 1억에 원래는 4%죠. 그죠? 원래 4%에 내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1억 중에서 여기에 2%요. 예? 10%. 요게 뭐죠? 농어촌 특별세. 요 원래 4%에서 2% 빼고 나면 또 2% 남죠? 요게 20%, 요게 뭐냐? 요게 지방교육세. 그럼 1억에 2%면 200만원에 10%면 20만원이죠. 요게 뭐냐? 농어촌 특별세고. 그리고 요 1억에 2%면 200만원에 20%면 40만원이죠. 요게 뭐냐? 지방교육세다. 그죠? 그런데 이걸 우리는 농특세와 지방교육세, 요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모두 4% 기준으로 했었잖아. 그죠? 그래, 우리가 실제는 4분의 1만 계산했으니까 요게 10만원 냅니다. 그리고 국민주택은 농특세가 면제됩니다. 감면 부분에 대해서 농특세를 부과하는데, 우리 국민주택인 경우에 말하자면 85제곱미터 이하는 이게 면제되니까 결국 내는 거는 요거하고 요거 내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 110만원 내겠습니다. 110만원. 110만원 낸다는 거는 몇 프로 내는 거죠? 1.1% 내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우리 쉽게 6억 이하 집 삼아 내는 세금 얼마? 1.1% 내면 됩니다. 알겠죠? 1.1%. 무슨 알겠죠? 1.1%. 그럼 부가세까지 합체가 모든 세금을 다 통틀어 가지고 1.1% 내면 되니까. 그럼 3억짜리 집 샀다. 1.1% 얼마? 330만원 내면 끝입니다. 알겠죠? 5억짜리 집 샀다. 세금 얼마? 550만원 내면 끝. 알았죠? 그죠? 아, 그렇다. 그래 하면 됩니다. 알겠죠? 예. 이렇게 뭐 계산한 걸 시험에 안 나오니까. 아무튼, 요게 우리가 주택입니다. 주택. 알았죠? 예. 잠깐 쉬었다 할게요.